이게 던오버 3, 워히머 3은 던오버 3 1대1을 하고 있는데 저기 오크예요. 오크인데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게 있어요. 오크는 이게 워낙에 말도 안 되는 씹 사기 종족이라 가지고 이제 실력이 저보다 한 2티어 낮아도 이게 종족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 종족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게임 시작하기 전에 약간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가 그렇게 잘하는 친구 같진 않네요. 그래서 느긋하게 오늘은 오크 정화, 오늘은 더러운 그린스킨 정화 작업하겠습니다. 황제폐하의 이름 아래 역겨운 제노스 한 마리 오늘 퇴출시키겠습니다. 황제폐하께서 먼 옛날 위대한 성전 시기에 말씀하셨으니 그린스킨은 택티컬 마린으로 한번 때리고 또 뒤통수 두대 때려라 라고 먼 옛날 이 위대하신 황제파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. 역겨운 그린스킨 오늘 저 패겠습니다. 아니야, 근데 오크는 이게 게임 메커니즘 알면은 금방금방 이제 되는 종족이라서, 십사기 종족이라서 그런 걸 방심하면 안 돼. 언제 또 십사기로 될지 몰라. 접해야 돼, 그냥. 역겨운 그린스킨 놈들은 그냥 좁혀야 돼. 이 세상에서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신성한 스페이스 마린의 의미야. 역겨운 그린스킨. 좁혀야지 그냥. 벌레 같은. 이 친구 정말 이런 스페이스 마린의 분노의 공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양이네요. 만약에 개털리고 있어요. 하긴 누가 설마 이 정도까지 오크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렇게 달려들 줄은 몰랐겠지. 스페이스 마린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저돌적으로 이게 분노해가지고 초반부터 이렇게 달려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.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어. 여기 나라는 스틸리전이라는 사람은 극도의 제노스 혈무증에 걸리지 황제폐하께 아주 충성한 나머지 심각한 정도의 말기병 수준의 제노스 혈무증에 걸린 사람이라고. 아주 역겨운 오크놈들 다패 없애야 돼. 이 던오버 3에서 오크하는 놈들의 최후는 이렇게 돼야 된다. 아, 시작부터 너무 좋은데? 아, 너무 행복한데? 아, 이 친구한테 죄송하지만은 너무 행복하네요. 아, 즐겁다. 이게 바로 게임이지. GG. 자, 워히머 4만 던오버 3 2대2. 오크 대 스페이스 마린인데 이 게임은 오크가 스페이스 마린보다 두세 배는 더 강력한 종족이기 때문에 이게 실력으로 스페이스맨의 오크를 이기려면 실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. 지금 이적 오크분들도 다 고인물들이라는 거죠.
아, 어렵다, 어려워. 혹시 있나? 지금 초고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. 아 진짜 저 십사격 좀 진짜. 와 진짜 오크 트럭은 진짜 존나 날먹이라니까.
아, 지금 제가 말이 없는 이유, 컨트롤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. 말하기가 힘들어요, 지금 상황에서는. 컨트롤, 원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데스스톰 두 개가 모일 때가 이제 타이밍인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되다. 지금 이때다.
지금 이때다 지금 이길 수 있어요. 저를 찬스죠. 건데 골고치 씨발 골고치를 뭐 어쩔 건데 골고치를 뭐 당신이 뭐 어쩔 수 있는 개 씹사귀지만 제가 라이브러리는 두 마리의 골고치가 이 오크들 두 마리의 골고치를 썼는데 제가 라이브러리는 스킬 기가 막히게 써서 그 스킬 다 캔슬 시켰죠. 라이브러리랑 데스톰 정확하게 떨궈가지고 딱 그럴 것 같아가지고 딱 준비해 놨거든요. 이미 딱 이거 안 되면은 그냥 게임 포기해야겠다 생각하고 딱 라이브러리랑 딱 준비해 놨었거든. 라이브러리는 최고야. 아 라이브러리는 데리고 오길 잘했다 진짜. 고르거치를 딱 소환할 걸 이미 제어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안 되면은 원래 제가 이런 전투에서는 채플린을 들고 오거든요. 채플린 두 명이서 힘을 합치면은 진짜 시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런 전투일 때 채플린을 먼저 뽑아요. 근데 고르거츠 두 마리가 타이밍상 딱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올 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두 명 다 스톰보이를 딱 가지고 있었잖아. 그래서 둘 다 초반에 스톰보이 뽑고 고르거츠 동시에 뽑을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톰보이를 그 타이밍이 딱 막을 만한 게 채플린은 절대 힘들고 라이브러리라는 스킬 잘 쓰면은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러 라이브러리랑 뽑았는데 초반에 1픽으로 아 운이 좋았네요. GG.